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액션.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액션 영화일 것 같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 적이 없었던 시퀀스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액션 마스터가 아니라 김옥빈이 액션 마스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액션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구현하고 싶다. 본인의 영화의 무기가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 대 남자가 아니라 남자 두 명이 싸우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미술 감독도 합을 짤 때 여자의 거침이 남자의 거침을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고 만약에 김옥빈 배우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짰겠죠, 합 자체를.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자꾸 더 위험한 걸 시켜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촬영 감독님도 리얼하게 그림을 따고 싶어서 깊이 카메라가 들어왔고 저는 이제 동작이 커야 되기 때문에 팔을 크게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랑 너무 많이 부딪혔죠. 그런데 나중에는 칼을 잡을 수가 없이 이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속도감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무서운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살려서 그걸 액션으로 만들면 손에 땀을 쥐고 분명히 관객들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 저는 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싸웠는데 옆을 보면은 아스팔트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위험한 장면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CG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사인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옥빈 씨도 그렇고 매 회차 그렇게 매달리고 찍었어요. 영화 악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찍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액션으로 쾌감을 선사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악녀 6월 달에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